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왔다는 더 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포타블로 뒤에 차박용 공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박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트렁크를 비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위해서 몸과 선루프까지 전부 다 개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오늘 차박용 공간을 실측을 통해서 어떻게 차박용 공간을 확보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측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차박용 공간은 크게는 두 가지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차박용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구조물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형태 그대로 이용해서 최대한 현실적으로 차박용 공간을 확보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스페이스를 넓게 잡아서 차박용 공간이 가장 크게 나오는 방법을 실측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차박용 공간으로서 가장 크게 나오는 방법으로는 운전석과 동선석의 의자를 최대한 앞으로 당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1열과 2열의 사이의 공간이 40cm 정도가 나옵니다. 그 공간이 어떻게 메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변치 형태로 해서 중간에 센터 콘솔 사이에 50cm 그리고 30cm 높이는 46cm 그 정도에서 만드는 변치 두 개를 양쪽에 놓으시면 가능이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의자를 앞으로 당겨버리면 시동을 켜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가장 크게 차박용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실제 이렇게 하였을 때 1열과 D트렁크까지의 거리가 2m 5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천정까지의 높이가 80cm 그리고 폭이 104cm가 됩니다. 그러면은 충분하게 차박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문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핸디캡이 있다. 그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측을 통해서 차박이 나오는 공간의 거리를 치수로 재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의자를 다시 뒤로 밀었을 때의 방법을 지금 생각을 하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차박 최대 공간 길이는 2m5, 폭은 104cm, 그리고 높이는 80cm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차박을 할 때 가장 큰 공간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보여드리는 현실적인 방법이 대안으로 또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하여 지금부터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해 보도록. 차박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방법은 최대한 외부의 구조물을 활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활용해서 바로 차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트렁크 2열을 젖히고 2열에 있는 헤드레스트를 최대한 뽑아냅니다. 그리고 1열의 운전석과 동선석의 의자를 헤드레스트와 센터 콘솔 그 사이에 공간을 거의 없게 해서 지금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제3의 구조물이 들어오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 바로 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렇게 했을 때는 과연
그러면은 어느 정도의 거리가 나오느냐? 제가 재왔는데 190cm 정도 나옵니다. 물론 폭은 104cm, 그리고 높이는 80cm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190대는 사람도 올류투산으로 차박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외부 구조물 아닌 바로 베개 역할을 해주는 롱쿠션, 저거 하나 헤드레스트 위에 올려놓으면 차박이 딱 가능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90cm 길이에 폭이 104cm, 높이가 80cm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너매트를 깔고 제가 직접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차박을 할 때 실제 사용되는 모습입니다. 또다시 줄자로 실제 차박되는 공간의 길이를 측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190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더올류 투싼 1.6 터보 가솔린 4WD의 차박용 공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두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크게 활용하는 법. 그렇게 했을 때는 2m 5cm까지 가능하나 거기에 중간에 빈자리를 메우는 벤치를 두 개를 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두 번째 보여드린 방법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